무서운데 이거? 아 무서울 거 없어 무서울 거 없어. 자, 격. 템 두 번째 전쟁 여행입니다. 네. 응? 맞고 쫙 바로 체미 두 번째 이미 들어갔어요. 또.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. 아. 저는 호랑이에요. 그러니까 아 그럼 소리 한번 내봐요.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. 자, 목 열립니다. 좋아요. 점점 커집니다. 목 열리면서. 배고픈 호랑이인가 보다. 그렇게 못 먹었나? 근데. 어. 되게 슬퍼요. 슬퍼. 오. 오, 그래. 그렇지. 어 너무 슬프구나. 어. 저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. 저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. 어떻게? 어. 항상 동물 중에 호랑이를 제일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제 작업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호랑이나 사자들의 사진 항상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. 자, 내가 궁금한 게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.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거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중들이? 네,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요. 자, 일 준비하세요. 하나, 둘, 셋! 괜찮으시겠어요? 해보죠.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, 될까 안 될까 보자라는 그런 기분으로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. 아예 안 움직였어요. 아예 안 움직인 상태였고 그냥 제 모습이 엄청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. 그 제가 무섭게 보는 그 호랑이의 모습이랑 네. 제 지금 표정이랑 되게 유사해 보이고 똑같아 보였어요. 그게 본인이 그 호랑이를 밖에서 보는 모습이 보였어요? 아니면 호랑이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갔어요. 안에 들어가서 1인칭 수영해서 보이는 1인칭 시점이네요. 네. 창살 밖으로 사람들 다 보이고 네.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막 웃고 있는데 왜 진짜 따라간다 말 계속 막 이랬었어요. 그때 그 이미지가 생생하게 다 지금 네. 기억이 나요? 네. 장면이? 네. 그때 느낌도 다 기억이 나고요? 네. 진짜 신기해요. 저는 막 의식은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실제로 제 배경화면이 호랑이거든요. 이제 앞으로 호랑이 보면 더 이제 더 애틋한 느낌이 네. 더 들겠네요. 그렇죠. 그 전보다. 네. 지금 좀 괜찮아요? 되게 띵해요 지금 띵해. 머리가. 집중이 안 돼요. 사이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눈을 계속 뜨고 있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잠을 때 눈꺼풀보다 무거운 거 없죠? 괜찮아.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? 아 그래요? 하나로 셋 할게요. 셋 할 때 어느 순간 전쟁 장면으로 슉 들어갑니다. 자, 준비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와, 근데 지금 손이 너무 신기해서. 뭐, 왜 신기해?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죠? 저 이쪽 손 이거 하는 거 잡고 있어요? 잡고 있는 것 같아? 네. 자, 내 손 두 개 여기 있다. 이제 하나, 둘. 무슨 뜻이에요? 안 잡고 있지? 잡고 있어요. 내 두 손 여기 다 했잖아. 네네. 근데 어떻게 잡고 있어? 네네. 그래, 그 뜻이야. 집에서 아래 있고요. 네, 한번 카드 교체를 카메라.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멈춰주세요. 그 상태에서 유지해요. 보내지 말고. 네. 자. 바위. 바위 느낌이야? 이거 1번.
너 지금 안 움직여서 팔이 안 움직이는 거야? 못 움직이는 거야, 너가? 쪼글 때를 바꾸세요. 몇 살이 쪼글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요. 행복하게 사는 거 같고요, 안 보여요. 행복하게 살고? 상상도 안 하고. 죽는 게 안 나오네? 풀어줘. 재면? 풀어줘? 깨고 싶대, 그래? 뭐 이제 마무리 못 할 거예요. 아 잠깐만 아 나 야 아 왜? 아니 내가 죽으면 어 안 되잖아. 그렇지 안 되지. 그렇지 어떡해.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고 그 삶이 지금 나한테 주는 교훈이 뭔지. 적을 만들면 안 돼. 아 적을 만들면 안 돼. 야. 그럼 이 팀한테 해당되는 것도 맞다, 그지? 이게 유해의 성격이 엄청. 아, 저걸 안 만들어. 유해. 어. 재밌네. 아까 왜 그 짐을 내렸어요? 그냥, 좀,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. 마무리 할게요. 심호흡하세요. 갑자기 내가 진짜 내가 되면서 갑자기 막 불이 올라온 거야. 어쨌든 형이 되게 나 집중된 게 신기했어. 형이 올라고 이거 해보고 싶은데 걸리기는 싫은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너가 궁금해서 일단 안길 앉았는데 애들 시키니까 앉았는데 거기서 걸리기 싫어가지고 뭐 최면이랑 애매하게 된 거야. 제이식이 있으면 주원이랑 거의 뭐 최면이 이렇게 거의 잡아먹었고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현우 빠지긴 빠졌는데 여기서 계속 걸리기 싫다는 자연스러워서 딱 내려버렸어. 여기 약간 그 약간 올빨 원래 올빨 하다가 다시 이렇게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그 신기했어. 그게 눈으로 보여 근데 현우는 약간 진짜 상상해서 간 그거인 거 같아. 그 요즘에 격투기 많이 하고 약간 그거에서 진짜 좀 연결된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자기 눈이식을 보고 그래가지고 느낀 거 더 뭔가 내 이야기가 진짜 최민이라는 게 사실 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. 진짜 내가 수면적으로 와이프 있고 자식 셋이 있는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야. 그게 되게 신기하다. 진짜 신기했어. 내 기절해서 막 내 맡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자꾸 와이프가 생각나면서 진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가 계속 때리니까 얼마나 좀 짜증나. 내가 만약에 이거 호석이 했어, 이거 원을 했었으면 진짜 맞아 진짜 나왔어 이거 방금 수원이 막 계속 하고 싶은 말 있대잖아. 하고 싶은 말 있어요. 즐거운 시간이었어.